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밤새 비가 내렸어요. 저는 이제 저녁 때는 파라솔을 걷어놓거든요. 바람이 불어서 날아갈까봐. 그랬더니 저녁 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밤새 비 맞은 다육이들 찍겠습니다. 예, 요거는 런년이, 어우, 막 연글어가네요. 탱글탱글. 런년이. 네, 상하 스페셜 루돌프인데 뒤에부터 물이, 네, 뒤쪽에서부터 물이, 또 손톱끝 바깥쪽으로 해서 물이 살살 예쁘게 들어가고 아주 탐스럽게 모아모아져 가면서 예쁘게 잘 크네요. 네, 이거는 핑크 샴페인입니다. 핑크 샴페인은, 아, 가운데 줄이 너무 예쁘게 져 있죠. 네, 처음에 조그맣게 왔다가 거의 화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로마도 점점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죠. 네, 여름 동안에 여기 좀 입장도 떨구고 했지만 아직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원종 콜로라타. 아, 손톱끝에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네. 아, 요거는 여름 동안에 레드 환타지아 샬롯이에요, 샬롯. 레드 환타지아도, 아유, 손톱끝에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아, 여름 동안에 입장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도 이제 가운데 아이들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또 예쁜 모습으로 커지길 바랍니다. 샬롯은 이렇게 손톱끝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목대도 형성해 가고 있고요. 네, 요거 당인금. 봄에 좀 아팠지만 지금 아주 물이 예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크로커다일. 네, 요거는 진짜 예쁘죠? 자구를 너무너무 많이 곳곳에 달아주고 있어요. 아주 새구들을 예쁘게 달아주고 있네요. 목대 옆에. 네, 요거는 파랑새고요. 파랑새 너무 예쁘죠?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 맞은 모습이 초롱초롱 프레쉬해요. 네, 요거는 센세이션도 입장을 좀 많이 떨구었네요. 예쁜 애들이 입장을 좀 많이 떨구었어요. 요것도 좀 목대를 형성해가면서, 네, 웨스트 레인보우, 네, 입장을 많이 떨구었습니다. 네, 요거는 마드리드금. 아, 마드리드금 예쁩니다. 네, 비 맞은 모습이 아주 싱그러워요. 데비철아. 데비철아도 와가지고 물이 참 많이 들었네요. 비 맞은 모습도 아주 싱그럽습니다. 네, 요거 릴리패드. 아, 릴리패드도 이 안쪽에 막 자구도 예쁘게 달아줘가면서 이제 조금씩 또 이것도 노랗게 주황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깃잎적성도 아주 많이 컸습니다. 와서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사계절 내내 예쁘게 손톱끝에 물이 엄청 예쁘게 들어있네요. 예, 요거는, 운슬로우 금도 이렇게 옥상에 올라오더니 아주 예쁘게 금 색깔을 많이 띄우고 있네요. 예. 아, 요것도 조금 더 물이 들어야 되겠죠? 야곱세니 금. 좀 보라보라하게 물이 예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집가는 처녀도 아, 새꿀을 많이 낳긴 했지만 입장이 아주 좀 쪼그매졌죠? 그래도 이제 가장자리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살구 미인금. 아, 살구 미인금 예뻐요. 가운데 살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고요. 옥상에 올라오더니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노란색, 또 연두, 초록이, 네, 여러 가지 색깔이 어우러져 있어갖고. 아, 너무나 예쁜 모습입니다. 네, 요거는 뭘까요? 당인도 옥상에 올라오더니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 안쪽에 가족 수를 아주 많이 늘렸습니다. 당인. 네, 요거는 연봉은 조금 조그맣게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네, 이거 핑크 프리티 물을 많이 먹었네요. 네, 요거는 익스펙트리아 철아. 네, 섭세실리금 둘다 목대를 형성해 가면서 자구도, 네, 달아주고 맨 밑에는 고스티입니다. 고스티.
예쁘게 왼쪽 건은 원중 수연, 오른쪽 건 프릴입니다. 이거는 헤르메스. 헤르메스도 여름에 좀 입장을 좀 많이 떨궜지만 아직도 건강한 상태예요. 네, 요것도 밑에 입장을 좀 떨궜지만 라밀라떼 철화.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름에 몸살 앓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요거는 한엽송록 철화. 가장자리가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예뻐요. 트럼펫 핑키. 트럼펫 핑키 처음에 어릴 때 와가지고 자구도 이렇게 양쪽에 두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것도 진짜 얻어서 키운 건데 너무너무 예쁘네요. 너무너무 예뻐요. 트럼펫 핑키. 이건 리틀 장미금. 너무 예쁘게 연결해져 가고 있습니다. 리틀 장미금. 금색으로도 물이 들고 또 쌩얼도 나오고. 아주 예쁘네요. 리틀 장미금. 캐롤이 얼굴 모습이 많이 변했죠. 목대를 형성해 가면서 가운데에 좀씩 잎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색감이. 이것도 예쁘죠. 원종 에보니. 이거는 웅동자. 이거는 둘다 처음에 1,000원짜리 사다가 키운 건데 이렇게 군생으로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요거는 샹그릴라는 좀 입장을 많이 떨구고 모습이 좀 많이 변했죠. 여름 동안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요거는 흑치설성. 이거는 석연화금. 홍매하고요. 요거는 방울복랑. 홍매화도 좀 몸살 앓아가지고 잎이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 예쁘게 이렇게 새구도 달아주며 밑에 이렇게 꼬집게 해준 곳에서 이렇게 예쁘게 또 새구가 나와가지고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홍매화. 요거는 방울복랑. 손톱끝에 탱글탱글 아주 예쁘게 자라주고 있네요. 요거는 처음에 파랗게 왔었거든요. 여기가 좀 옮기다가 조금 잘려졌네요. 아유, 불쌍합니다. 손톱끝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파랗게 초록이로 왔는데 아주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방인금. 염자입니다. 염자. 염자. 처음에 제가 대품 염자를 데려왔던 건데, 이렇게 좀 비실비실 하더니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같은 염자인데 제가 요게 이제 1,000원짜리 데려와서 키운 건데 이렇게 잘 컸습니다. 1,000원짜리라고 해서 여러분 무시할 게못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커요. 잘만 키우면. 요거는 8,000대철화입니다. 예쁘게. 아직 물은 안 들었지만 참 건강해요. 요거 좀 이게 물이 들으면 참 예쁘거든요. 물이 들길 바라면서 열심히 달궈봐야 되겠습니다. 호빗땅이는 이게 처음에 그 신발, 그 장군 신발 있잖아요. 거기에 한쪽에 크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번성을 했습니다. 번성을 하는 것은 진짜 많이 번성을 하네요. 이게 새끼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요즘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가을에. 요거 당인도 봄에 몸살을 앓았지만 다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면서 새구도 하나 둘세 개를 달아주고, 위에는 입장을 좀 떨궜지만 아주 예쁩니다. 러우는 여기는 이제 한쪽에는 아픈 것 같아 갖고 여기 꼬집기를 해줬더니 여기 옆에서 또 새구가 나오고 있네요. 앞쪽에는 아주 예쁩니다. 러우 색깔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밑에 아이들 좀 볼까요? 요즘에 여기 장미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아트먼인가? 뭐 그걸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피우고 있네요. 장미꽃, 빨간 장미꽃 피고 있고요. 이렇게 노란 장미꽃은 이제 피고서 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요거는 네, 백봉. 백봉도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 밑에는 이제 살구 미인금 미꽂이를 좀 해줬습니다. 펑 해가지고. 네, 요거는 비치 프리대고요. 비치 프리대. 비치 프리대 적심 해준 네, 모주입니다. 모주. 모주가 아주 다글다글 예쁘게 잘 나오고 있고, 옆에 적심해서 심어준 아이입니다. 네, 요거는 천우엽 변경. 네, 천우엽 변경도 아주 무질서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옆에는 이렇게 이제 바구니에 바구니. 바구니들, 옛날에 예쁘게 심어줬던 바구니들이 이렇게 변했답니다. 분갈이를 못 해줬더니 이렇게 변했지만 그래도 나름 예뻐요. 제가 이꽂이 해준 아이 잘 크고 있죠. 이제 크니까 좀 모습이 딱 나오네요. 라울. 네, 라울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거는 홍옥하고 레드베리. 예쁘죠. 누엔의 진주와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쁩니다. 예뻐요. 네, 그럼 오늘은 어제 저녁에 우연히 비를 맞친 이 아이들. 네, 뭐 9월 초에 물을 줬으니까 지금쯤 물을 한번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비를 맞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비를 맞아서 이렇게 싱그러운 아이들 한번 찍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